먹겠습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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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가 무서워. 도안은 아기라서 가위가 무서워. 비질래? 잘 먹겠습니다. 뭐? 만두. 뭐? 만두 존나 맛있어. 존나 맛있네. 이제 그만하는데 왜? 도아 안 귀여워? 도아 진짜 안 귀여운 거야? 어디 거야 언니한테? 이거 신기한 거 말할까? 사실 족발집이야. 족발집에 사이드 메뉴를 파는 건데 사이드 메뉴를 마치 냉면집인 듯이 그렇게 돼 있어.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아까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했잖아. 배달의 민족 전화로는 안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상세 누르기에 봐가지고 봤는데 족발집이라고 돼 있네? 창호명을 보잖아? 그러면은 가장 맛있는 족발점. 당했어. 근데 당했는데 맛있어. 얘들아 오늘 대박 사건 있었다.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? 잠들기 전에 초콜릿을 먹으면서 잠들었거든? 눈 떠보니까 초콜릿이 없는 거야. 잠결에 일어났는데 루피! 스마일 뱉다! 이렇게 무슨 막! 쳤다?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먹고 잤어. 그래서 루피 갑자기 나한테 처맞고 불쌍해서 오늘 간식 많이 줬어. 에휴, 야 초콜릿 진짜 좋아해요. 엄마가 마사지 하는 곳 있지, 동네 마사지 샵 이런데 내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말을 했었대. 원 없이 먹으라고 초콜릿을 줘놓으니까는 초콜릿을 몇 개 먹다가 그때부터 질려서 이 초콜릿을 안 먹는다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엄마가 나한테 초콜릿을 한 박스 사준 거야. 근데 초콜릿 한 박스를 레전드로 다 먹었잖아. 그래서 엄마는 깨달았지. 나한테는 안 먹히구나. 진짜 개꿀? 어 개꿀? 그렇게 훈육 방법 알려주는 아줌마 감사 개꿀?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.